프란체스코 교황이 방미 이틀째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는 이민과 환경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에스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방문 이틀째를 맞은 프란체스코 교황은 오늘 아침 워싱턴 DC 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 교황은 오바마 대통령과 부인 미셸 여사의 따뜻한 영접을 받았으며 백악관 남쪽 마당에 모인 환영객 15,000여 명은 파파, 즉 교황님을 연호하며 열기를 더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환영사에 프란체스코 교황은 영어로 답사하며 환영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Living example of Jesus' teachings. A leader whose moral authority comes not just through words, but also through deeds. 프란체스코 교황은 연설을 통해 카톨릭 신자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를 주었지만 미국의 정치적인 이슈도 다뤘습니다. 교황은 자신도 이민자의 아들이라며 대통령 선거전으로 화제가 된 이민 이슈에 대한 언급을 했고 쿠바와의 외교 관계, 낙태와 기후 변화 등 전국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주제들을 연설을 통해 거론했습니다. Climate change is a problem. We can no longer be left to a future generation. 백악관 환영 행사를 마친 프란체스코 교황은 오바마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데 이어 백악관 주변에서 워싱턴 DC 시가 행진을 벌였습니다. 행진은 엘립스 공원 서쪽인 17번가에서부터 컨스티튜션 에버뉴를 거쳐 15번가로 이어지면서 20여 분간 진행됐는데 교황은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인파를 향해 손인사를 건넸고 보도에 서 있던 사람들은 손과 깃발을 연신 흔들면서 프란체스코를 연호했습니다. 교황은 겸손함의 뜻을 의미하는 소형차 피아트로 이동하면서 워싱턴 길거리에서 환호를 지르며 기다리는 수많은 카톨릭 신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고 교황에게 접근한 한 소녀가 교황한테서 이마에 키스를 받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퍼레이드를 마친 교황은 워싱턴 DC 중심부에 있는 19세기 건축 양식의 성당인 성 매튜 성당에서 미국 주교들과 시간을 보내며 현재 카톨릭에서 많이 논의되는 성직자 성악대 문제를 부연했고 주교들과 카톨릭 신자들이 이 이슈에 관련해 많은 용기를 보여줘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È bellicoso della divisione non si addice alle labbra del pastore. Non ha diritto di cittadinanza nel suo cuore. E benché sembri per un momento assicurare un'apparente egemonia, solo il fascino durevole della bontà e dell'amore resta vero convincente. 교황은 이어서 국내 최대 카톨릭 성당인 워싱턴 바실리카 국립대성당에서 주니페로 세라 성인 칭호식과 함께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에스터리입니다.